자, 오늘은 8월 18일 수요일 현재 시간 12시 35분 현재 위치는 프로스펙트. 오늘의 잡은 현재 여기 위치하고 있는 프로스펙트의 하나, 플램 가든의 하나, 세인트클레어의 하나, 세 개 하면 끝. 날씨가 너무 좋아서 별 일이 없는데도 한번 켜봤어. 요즘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실 희기가 조금 속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억지로 뭐 영상 올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 그냥 안 켤라고. 근데 오늘은 야, 날씨가 너무 좋네. 이렇게 좋은 날씨들이, 맑은 날씨들이, 맑고 좋고 쾌청한 날씨들이 많아진다는 의미는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 의미겠지. 여러 가지 조짐이 좀 보여. 여기 내가 정확한 꽃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내가 호주개나리라고 부르는 이 풀밭에 잔디 사이에 그 들판에 많이 피는 노란색 꽃이 있어. 그런 것들도 많이 피고, 이렇게 좋은 날씨도 오는 경우가 잦아지고, 그다음에 해가 좀 길어지는 게 느껴지고, 겨울이 끝나고 있다는 거지. 뭐 내가 보기에는 꺾어지긴 꺾어졌고, 한 3분의 2 이상은 지나지 않을까, 지나지 않았을까. 방금 위치 프로스펙트에서 여기 핌 스트릿을 지나서 지금 이제 프렘 가든으로 가고 있는 중. 좀 이따가 큰 길이 나오니까, 사우스 로드로 좌회전해야 하는 그 큰 길이 나오니까 좀 이따가 다시 켜보니까 합시다. 자, 방금에 이어 두 번째 영상. 현재 위치는 킷만 팍 정도 되고, 큰 길 브랜치 로드에서 킷만 팍 쪽으로 프록봉 로드로 들어와서 플램 가든으로 가고 있는 중. 거의 한 3분 있으면 도착을 하니까. 근데 여기 큰 길이 아니고 메인 주택가이기 때문에 킷만 팍, 그다음에 좀 이따 나올 플램 가든의 주택가는 이렇게 생겼다. 날씨가 좋아서. 이거 역시 동네가 이쁘게 보이니까 먹보라고. 아주 좋아. 여기 위치는 이제 킷만 파크. 네, 간단한 가게들도 보이고, 잔디밭도 있고, 집도 이쁘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도 많이 다니고, 날씨도 좋고, 바닷가도 그렇게 멀지 않고 좋지. 외국같이 가봅시다. 두 번째 작업은, 첫 번째 작업은 뭐 간단한 방 두 개짜리 카펫이었고, 세 번째에도 방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되는 카펫에다가 러그 클리닝을 엑스트라로 해야 되는 건 답이니까 뭐 오래는 안 걸릴 거야. 길어야 30-40분. 빨리 끝내면 15분에도 끝낼 수 있는. 천천히 천천히 가서 천천히 천천히 시간을 좀 보내고, 그 다음 잡은 조금 중상 정도 되는 세인트클레어 잡으로 출발합시다. 그러면 좀 이따가 세인트클레어에서 다시 한번 켜보던가 합시다. 우리는 방금 왔던 플럼 가든 카펫 잡을 간단하게 마치고 199불이 나왔는데, 그걸 200불을 내고 아 1불은 됐어 라고 하는 커스터머들은 많지만, 그거를 210불을 주면서 고맙다면서 그냥 오버 차지하는 거니까 부담 말고 넣어둬 하는 커스터머도 가끔은 있다. 기분이 참 좋다. 10불 팁 받았다 오늘. 그래도 뭐 깨끗하게 했으니까 나도 기분도 좋고. 자, 끝내서 기분이 좋다. 이제는 마지막 잡인 세인트클레어로 가봅시다. 거기가 내가 좀 꺼려하는 아파트인데 뭐 어떡하냐. 해야지. 가봅시다. 현재 여기는 플랫가든.